네, 안녕하세요. 장소겸소 박병진입니다. 작년 한 해 장소겸소 농장의 매출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뽑아보긴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내 노트를 봐야 되는데 자기야, 우리 그때 내가 정리했을 때 1억 7천이라 그랬냐? 뭔데? 내가 노트 정리했을 때? 1억 9천. 1억 9천이라 그랬어? 한 해 매출이 내가 이제 식당에 납품하고 또 여성 상인들한테 판매하고 또 약을 내려서 팔고 전체 토탈 했을 때 한 1억 9천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중에 1억 9천에서 사료값하고 볕집 사고 풀 사고 이걸 빼야 되겠죠. 근데 빼니까 풀은 이제 물론 내가 농사 짓고 부산물 주고 이모작 해갖고 라이그라스 신고 이래서 그걸로 주고 좀 부족한 부분 볕집을 몇 차 샀어요. 그리고 뭐 한노래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한 40개를 샀단 말이에요. 40개면 400만 원이죠. 사료값이 약 7천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7천만 원에 한 7,500을 빼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1억 1천 1억 2천. 이제 그게 순수 수익이라고 못 보는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뭐 또 이것저것 조금씩 소소하게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 순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염소 키우는데 또 부가적인 것들이 뭐가 들어가죠? 뭐 약품도 들어가고 주사약도 들어가고 또 뭐 키우다 보면 뭐 전기세도 나오고 겨울에는 우리가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물이 여니까 물에 열선을 다 넣어가지고 전기세가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또 새끼들 열판을 깔아 놓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특별히 뭐 전기세가 나올 게 없어요. 불 켜는 거 외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한 7만 원 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비는 전기세 외에 뭐 약품 뭐 축사 또 개보수 좀 해야 되고 그 정도. 지금 1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염소 관련해서 이 유통 판매 경로 그런 거 어떻게 찾으셨나요? 유통은 영업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누가 좀 식당에서 좀 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식당에 대주면은 유통 상인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통 상인들한테 팔죠. 개인들한테 이제 한 마리씩 팔기도 하고 약 내려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약 내려서 파는 것도 마진이 조금 더 염소로 파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약을 소비자분들이랑 직거래를 꽤 하신다고 들었는데 약은 어떻게 내려서 판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내리진 않고요. 여기 우리 면소재지에 잘 아시는 형님이 이제 건강원을 하는데 건강원에서 내려서 택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수감소 농장에 염소 액기스를 고객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를 믿고 하니까 이제 제가 좋은 염소를 골라서 약을 내리고 약을 드시는 분이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한의원에 직접 연결을 시켜서 한의원에 약을 지어서 그 약을 넣어서 다려주니까 아무래도 약 효능이 더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한의원에서 개인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해준다는 말씀이 네. 맞으시죠? 그 이제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약 처방이 내려지면 그 약을 넣어서 직접 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 액기스 플러스 한약인 거네요. 그렇죠. 예. 염소 액기스는 얼마에 판매하세요? 지금 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포 정도 나오죠? 총 한 130포에서 140포 사이 나오더라고요. 140포에 70만 원.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야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물론 뭐 흑자라고 그러지만 이게 뭐 불과 한 1년 남짓 좀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지 이제 진짜 흑자가 되는 거지. 지금 당장으로 봐서 그동안 너무 적자를 봤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고 앞으로 한 2, 3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차 지금 이제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향후 방향성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염소한테 너무 소홀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다른 일들을 좀 줄이고 염소에 전념을 해서 최대한 폐사율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카라반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고 카라반 리뷰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얼마 찍었어?